자, 3대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이유는 연준의 베이지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서 그 이유는 아니고요. 보고서는 좋게 나왔어요. 소비 지출이 늘어났고 노동 시장이 완화가 됐다. 이렇게 보고서는 연준 베이지 보고서는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제 지수가 세게 못 움직였던 부분의 부분의 이유는 기업들의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올 거라는 예상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보합으로 끝났고요. 원달러 환율은 1329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3831만원 거래되고 있고요. 자, 블룸버그에서 연준이 다음 달 정도 0.25, 5월 달에 0.25 금리 인상 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밝혔고요. 이거는 뭐 까봐야 하는 거죠. 근데 0.25는 올릴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올리고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은 금리를 안 올리고 끝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 올려봐야 0.25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테슬라에서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마이너스, 전년 대비 24% 줄어들었네요. 급감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서 여섯 번째로 할인 행사를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애플 CEO가 인도 이제 시장의 인구가 세계 1위라는 것을 알고서 성장과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영국 3월달 CPI가 전년 대비 10.1% 되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영국은요. 물가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네요. 자, 유로존도 3월달 CPI가 전년 대비 6.97% 상승을 했고요. 유럽은 물가지수가 안 떨어지고 대략 올라갔네요. 좋은 건 아니죠? 자, TSMC에서 미국 반도체 지원금 보조금을 약 한 20조 신청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네요. 자, 국제 쌀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올랐다고 발표가 났고요. 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4월 26일 화요일이죠. 미국 방문하는데 122개 기업들을 단체들을 데리고 대규모 투자 목적으로 투자 유치 목적으로 같이 동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국방 기술에다가 비중을 기존에보다 약 10% 국방 기술에다가 10%를 더 확대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유는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수출을 약 앞으로 5년 안에 약 60조 원 정도 수출을 목표로 정부에서 바이오 헬스 쪽에다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포스코가 광양에다가 4조 원을 투자를 하네요. 첨단 산업에 대한 공장을 설립을 계획을 발표했네요. 현대기아차가 1분기 유럽 판매가 4.7% 높아졌네요. 전년 대비. 한화 갤러리아가 초록뱀이 갖고 있는 859억 규모의 토지하고 건물을 한화 갤러리아에서 인수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LG전자에서 기존의 5G보다 조금 나은 특화된 부분이 있는 5G를 특화망 사업을 착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시간에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 리튬 반도체 에페배터리 전기차 충전 방산 엔터 게임 히토류 철강 금속 중국 리오프닝 이런 쪽들이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 알고들 대응해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